네, 안녕하세요. 용기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베이스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또 파트를 또두 파트로 나눴을 때 베이스 또 어떻게 또 꾸며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그 12스텝의 그, 아니, 리듬앤 솔로 교재 맨 뒤쪽에 보시면 제가 C 브루스 12마디라는 그 패턴을 하나 해놨죠. 이왕 베이스 연습하시면은 블루스 패턴에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블루스 12마디가 뭐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냥 C로 예를 들게요. 1도 코드가 4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C 4마디. C가 이렇게 4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도 코드인 F가 2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1도 코드인 C가 2마디가 나오고, 5도 코드인 G7이 한 마디, 그 다음에 F, 4도 코드인 F가 한 마디, 그 다음에 1도 코드인 C가 한 마디가 나와서, 만약에 C로 끝나면은 이제 얘는 끝나겠다 그 뜻이고, 만약에 5도 코드인 G7이 들어와서 으빠빠빠빠빠빠빠 들어오면 다시 처음으로 갈 거예요 그 뜻이죠. 예, 요런 거를 한 코러스라 그래요. 코러스란 말이 음악에서 뭐 합창, 화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로 그 재즈 하는 사람들은 한 일절, 한 번. 만약에 기타가 멜로디, 그 밴드의 멜로디 악기가 기타도 있고 뭐 세컨 기타, 퍼스트 기타, 뭐 바이올린도 있을 수 있고 또 건반, 그다음에 뭐 하모니카 이런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다면 서로 12마디씩 솔로를 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솔로 악기가 5개가 있으면, 야, 우리 다섯 코러스를 돌리자. 뭐 이런 걸로 이제 코러스라는 말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면 한 코러스만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12마디를 할수 있는 건데, 요거를 제가 거기 그 리듬 앤 솔로 교재 보면 점을 찍어 놨죠. 그 운지점대로 이제 하는 건데, 1도, 3도, 5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1도가 뭐예요? 도죠. 그 도를 반드시 중지로 잡으시는 거예요. 요기 됐다. 요기. 중지로 잡으시는 거예요. 중지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 중지로 1도를 잡으시면, 그 다음에 3도가 어디 있어요? 메이저 3도가. 바로 여기 미가 있죠. 미.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솔. 이렇게 네 칸에 걸쳐서 이거를 두 번씩 치는 걸로 우린 연습을 할게요. 도도 미미 솔솔 미미 도도 미미 솔솔 미미 도도 미미 솔솔 미미 도도 미미. 제가 지금 네 번을 쳤어요. 위에 네 마디 했죠? 그럼 F로 가야 되는데 F가 어디 있어요? 이 밑에가 F가 있죠? 코대로 파파랄라 도도랄라. 근데 어때요? 음이 너무 높으니까 좀 베이스 같지가 않아요. 통기타로 치니까. 그래서 6번 줄에 파가 있죠? 파파 개방현이 랄라 도도랄라 파파랄라 도도랄라. 그거를 두 마디 다시 1도 코드 두 마디. 강의하는데 입금이 들어왔네. 자, 5도 코드 한 마디 G니까. 세븐은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G만 생각하세요. 만약에 세븐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우리는 못하니까 그냥 G만 해서 3코드, 3도 코드로만, 3도 화음으로만. 근데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F 한마디, C 한마디. 근데 다시 처음으로 갈 거니까 G7으로 G로 빰빰빰빰빰빰빰 반박자씩 7번 쳐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분위기를 주는 거죠. 제가 이걸 빨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요나 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블루스의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12마디를 연습하려면 이거 12마디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8마디로만 돌려볼게요. 8마디로 돌리는 거. 그럼 위에는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두 개도 패턴을 바꿀게요. 4도 코드 두 마디를 안 하고
1도 코드로 두 마디, 4도 코드로 두 마디, 이렇게 두 개를 바꾼 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그래서 여러 키로 다 해볼 거예요. C부터 시작해서. 자, C부터 시작해서 1도, 4도, 5도 진행으로 하는 거죠. 1도, 4도, 5도 진행으로. F 두 마디. G7 한 마디. F 한 마디. 1도 코드 한 마디 C.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8마디로 간단히 돌려봤어요. 그럼 우리 D키로 한번 바꿔볼까요? D키였을 때는 D가 1도가 되고, 4도가 뭐가 돼요? G가 되겠죠. 5도가 뭐가 돼요? A7이 되겠죠. 그러면 C였던 거를 D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외로 D는 개방형을 안 쓰기 때문에 더 하기가 편해요. 자, 1도 코드부터 해볼까요? 1도. 몇 도로 가요? 4도인 G로 가는 거죠. 솔솔 시시 렐레 시시 5도인 에이 랄라 도샵 도샵 밋미 도샵 도샵. 그런 다음에 4도 코드인 G, 그 다음에 1도 코드 5도가 A니까 바로 위에 있으니까 8마디를 빠르게 해볼게요. G A G 한번 더. 요렇게. 자, 지금 하는 거 과천 중급반이나 초급반 전부 다 손풀기로 할 거니까 요거 오늘 강의하는 거꼭그 예습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D키, E키도 할수 있죠. E키. 1도, 2, 4도가 뭐예요? A죠. E, F, G, A. B가 5도겠죠. A, B 옮겨서.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패턴에 맞춰서 한번 2부터 해볼게요. 1도 코드 두 개. 4도 코드 두 개. 5도 하나. 아니, 4도 하나. 1도. 5도로 빰빰빰빰빰빰빰. 그 다음 F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 너무 높아졌네요. 그럼 다시 1로 가서 6번 줄인 루트로 F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아까 파파랄라 도도랄라 파파랄라 도도랄. 4도가 뭐예요? F의 4도가 B가 아니라 B플랫이죠. 4도가 발음이니까 3, 4도가. 그럼 B플랫은 바로 밑에 있어요. 왜 음악의 구조상 6도, 5도가 그 6번 줄, 5번 줄이 4도 차이, 다 4도 차이고, 3번 줄하고 2번 줄만 3도 차이고, 또 나머지는 4도 차이니까. 바로 여기가 4도가 있으니까 B플랫. 똑같이. 그런 다음에 C니까. 다시 F. 패턴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F로. 하나, 둘, 셋, 넷. 4도 B플랫 5도 4도 F CCCCCCC. 자, F 다음에 G 쉽죠? G 여기니까 C 4도가 바로 밑에니까 바로 밑에 C가 있어요. 5도인 D7 4도 1도 빰빰빰빰빰빰빰 한번 더. 자, 하나 남았죠. 우리가 6키로 항상 연습을 하라고 제가 했으니까 A키 하나 뭐 쉽죠. A D4도 E, A.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하거나,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첫 번째로는 메이저 스케일로 손을 풀어가고, 그 다음에 펜타토닉으로
풀고 그 다음에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쫙 풀어오고 그 다음에 5번 줄이 기준인 메이저 스케일 치고 그 다음에 3연음으로 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여섯 다섯 번 여섯 번째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로 뭐 C부터 시작해서 계속 베이스 손을 푸는 거를 해보는 거죠. 제가 그럼 해볼게요. 좀 천천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대신 이제 중급자들 얘기예요. C부터 이 여덟 마디 패턴으로 하나, 둘, 셋, 넷. F를 위로. G. F. 제가 좀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 줄로 하기로 했죠. B 플랫 C B 플랫 F G C D C A 마지막으로 A 여러분 기타에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면서 레슨할 때 베이스 러닝 들어가거나 베이스로 그 베이스 파트에 합주를 한이 파트에 들어오면 레슨생들이 되게 재밌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하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 고고 칼립소 노래는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많이 하는 길가에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길가에 앉아서가 A 키거든요. 전주가 A A A A A A A A D D D E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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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깨, 아니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이걸 C키로 바꿨다.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이렇게 전 키를 바꿔서 다 뭐 간단히 연습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며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네, 지금은 1도 3도 5도만 갖고 있지만 우리 그 리드맨 솔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꿔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뭐 6도까지 치고 싶으면 1, 이게 A가 1도, 라, 도샵, 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파샵이, 그 5도잖아요? 6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7도, 여기 플랫 7도 하나 더 가면 되죠. 그러니까 라일 때 소리니까 그 7도가 그래서 그 저희가 뭐 내가 말했잖아 뭐 이런 풍의 노래가 나오면 내가 말했잖아 기쁠 땐 웃어버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더 해나갈 거예요. 지금은 메이저만. 그럼 마이너도 있죠. 마이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약에 A 마이너 하면 1도 3도였으니까 이것만 단 3도 떨어지면 마이너 3도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했으면 마이너는 그냥 뭐 이렇게 하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마이너 3도만 쳐주면 마이너가 되는 거죠. 예, 베이스는 처음엔 쉬워요. 나중에 가면 이제 어렵지. 이렇게 간단히 코드 톤을 이용해서 3 코드를 하는 거와 응용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연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저 따라서 해보신 분은 요 잠깐 10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손목이 굉장히 땡기실 거예요.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많이 움직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치면 그 노래를 하면서 세컨 기타를 치는 사람한테 전부 다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며 무슨 말을 이렇게 높은 쪽에서 쳐줘야 베이스 촉하고 겹치지가 않으니까 훨씬 깔끔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연할 때 유용이겠죠. 예.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요 강의는 하고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지금 안양시 비산동 동양월드타워에서 개인 레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반은 과천 비전센터나 과천 종합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제가 그저께자로 그 평촌에 거기가 평촌으로 들어가나요? 갈산동인데 평촌 학원가하고 신호등 하나 차이인데 지하에 넓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거기를 소극장처럼 꾸미고 단체 레슨 그쪽에서 하고 또 매주 7월 첫째부터 토요일날 저희 솔페이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는 사실 기타 동아리인데 거의 노래만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정말로 기타 연주 위주로 뭐 시니어 반은 벤처스, 젊은 반들은 데파페페,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핑거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로 노래를 조금 배제하고 노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야 뭐 당연히 하시니까 기타 연주 위주로 기타 기량 향상 발전 위주로 동아리 활동을 움직여 나갈 예정이고 또 공간이 넓어서 뭐 보드 게임 방도 따로 마련하고 코너도 당구대 포켓볼 다이도 좀 놓고 게임기도 전자오락기 뭐 그런 것 좀 갖다 놓고 무대도 설치하고 음향도 완벽하게 해서 예, 나름대로 재미있는 좀 어른들의 놀이터를 만들 생각이니까 이제 모집 공고 카페하고 각 사이트에 모집 공고는 제가 5월 한 다음 주나 제가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이제 공간밖에 없으니까 시설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돈을 들여서 하나씩 채워놓으면 되겠죠. 예, 벌써 뭐 전자드럼도 그 찬조받고 차조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악기사에서. 자, 어쨌든 안양에서 제가 동아리를 이제 시작하니까 말이 동아리지 제가 하는 그 기타 교실이나 뭐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사이트를 운영할 그 음악 교실을 운영할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와서 즐길 분들은 동아리에 회비만 내시고 간단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중급반 단체반으로 개인 레슨 받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단체반 중급반은 월요일 저녁에 이제 하고 초급반은 수요일 오전에 하니까 중급반을 이용하시고 심도 있게 하실 분들은 뭐 개인 레슨 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제가 7월달부터 운영할 생각이니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오픈할 때 많이 와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냉장고에 맥주를 꽉꽉 채워놓을 거예요. 예, 예. 자, 많이 오셔서 같이 활동하시고 또 뭐 딴 데 지원을 안 받기 시에서 지원 같은 걸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으면 모두 해내라 모두 좀 도와달라면서 말도 안 돼요. 공연도 해달라 막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공연하고 이제 공연도 제대로 좀 해서 할 생각이니까 정말 기타를 배우 사실 동아리 가서 기타를 배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또 동아리에서 선생님을 모셔다 한다는 거는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선생님도 그렇게 또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도 힘드니까 여기는 제가 다 직접 하니까 재밌게 여러분은 아주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중급반 과천 중급반 해보시고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도 연습 많이 해오세요. 요거 응용해서 노래를 많이 들어갈 거니까. 예, 윤기쌤이었습니다.